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베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일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일 경마도 그렇고 오늘 토요일 경마도 그렇고 뭐할 말은 많은데 아닥하고 아가리 셋업하고 일요일 경마 집중하겠습니다. 뭐 구구절절 얘기해봐야 뭐 떠난 버스 쳐다보는 격이죠.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꾹 참고 일요 경마 집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과천 3, 4, 6, 9, 11. 3, 4, 6, 9, 11. 부산은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1경주,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와 5경주,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5월 29일 일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입금만 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안 써주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분들 조철의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고요. 돈만 넣고 이름을 안 보내주면 어떻게 압니까? 입금자 성함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노리는 달러박스가 많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조철의 달러박스가, 몇 놈이 기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엮어먹질 못해가지고, 뭐 1-3착도 실력이죠. 결국은 1-3착도 실력인데 내일은 꼭 1-2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6군 1200입니다. 자, 인기 1위가 7번마 빅토리 쌤이죠. 앞에 가는 놈인데요. 자, 이 빅토리 쌤이라는 마필이 지금 공백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6월 달에 뛰고 지금이니까 뭐건한 1년 되는 것 같아요. 1년. 1년 정도 뭐 되는 것 같은데, 뭐 마비성 근색 소녀증. 뭐 복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봐야. 아무튼, 공백으로 인해서 한 1년 공백이 생겼는데, 뼈조각 수술도 좀 하고요. 말가 8천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자 7번마 빅토리 쌤 능검 주행 심사 봤는데 하이포카 뒤에다 두고 선행으로 버티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요번 경주 만약에 요게 선행을 못 간다. 선행 갈 놈이 뭐가 있을까요? 안쪽에 3번마 패밀리 캡틴이 좀 빠르고요. 4번마의 샤인 뮤직도 선행력이 좀 있는 놈이죠. 김하연이 3km 감량. 자, 요번 경주의 핵심은 이 7번마 빅토리 쌤이 과연 인기도 1위만큼 한 바퀴 잡아 돌리겠느냐.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죠. 7번마 빅토리 쌤.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박태종 기수 뭐 열심히 앞에 갖다 붙이는 기수기 때문에 자 일단은 7번마 빅토리 쌤이 보시다시피 인기 1인데 자 요놈 때려 잡으러 갈 놈이 한 놈이 딱 걸렸다. 말 상태 최고조로 올라와 있고 7번마 빅토리 쌤은 1년 출주 공백 때문에 믿어 못 믿어다. 요거
뭐 선행 돌면은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 산놈에 붙여서 한방 막권으로 될 것이고, 만약에 요게 부러지면 나올 수 있는 고배당까지 마법을 가져가면서, 인기 대가리가는 7번 마 빅토리 샘, 요놈이 왜 불안한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놈 잡으러 갈한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로 가져가는데요. 기수도 그렇고, 뭐, 선취입전계 때려잡으러 갑니다. 7번 마 빅토리 샘을 직선주로 해서 때려잡을 한 놈, 조철이 뽑아놨기 때문에, 그놈 노리면서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메인 승부가 조금 일찍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국산 오군 1300, 맞죠? 국산 오군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삼경주, 요 직전 삼경주와 마찬가지로, 7번마 라운더 위켄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자, 라운더 위켄드. 자, 이놈이 총 6번 뛰는 동안 딱 1승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4착 2번, 5착 1번. 그 6전 1승이에요. 자, 2역기 스타코, 2역기하고 1월 9일 날손 맞춰가지고 외곽 2반매 물고 들어왔다. 자, 승부한 다음에 앞에서 경합하다가 무너졌고, 직전 경주는 이제 취입으로 각질 변경을 하는 건지, 자, 7번마 라운더 위켄드. 이것도 또 들어와야 들어오나 보다 하는 인기마입니다. 그런데 요놈도 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고맙게 팔리고 있습니다. 7번 뭐 라운더 위켄드가 인기 1위 가고 있는데, 뭐 입상권이 상당히 어지럽게 많죠. 뒤에도 뭐 11번 큐피드 전보까지. 자, 이런 경주에서는 과연 7번 말 라운더 위켄드에 붙여먹을 건가? 아니면 라운더 위켄드가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박스를 한놈 놓고 때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후자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나머지 많은 마필들 중에서 한 놈이 조철의 눈깔에 또 걸렸어요. 7번마 라운더 위켄드 정도는 요놈이 이제 때려잡는다. 요놈이 때려잡는데, 힌트를 좀 드리면, 최근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뭐 빼판은 아니지만, 데뷔 초반에 모래 맞고 한번 버벅 대더니 꾸준하게 모래 적응을 시킨 놈이 한 놈이 숨어 있다. 그래서 모아님은 도인 7번마 라운더 위켄드보다는 이제 서서히 모래 적응도 끝났고, 국산 5군에서 적응이 끝난 한 놈, 그놈이 달러박스 대가리입니다. 그러면 뭐 인기 2위 팔리는 11번 큐피드 전보 아니냐? 자, 이 큐피드 전보 역시도 7번 라운더 위켄드하고 선행 경합이 좀 예측이 되고, 출주 공백이 좀 있죠. 3월 달에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우완 관절염, 우전지 파행. 오른쪽 앞다리가 좀안 좋은 상태에서
잔병 치레 치료받느라고 출주 공백이 좀 있는 놈입니다. 자, 두 놈이 다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1위, 인기 2위. 두 놈이 다 불안감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7번, 11번, 7번, 11번. 자, 요두 마리의 최저 배당은 너나 많이 사세요. 너나 많이 사세요 하시고, 자, 우리는 7번, 11번, 남들이 7번, 11번 살 때, 우리는 우리 거에 배당 좀 높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메인 승부 한 방, 걷어먹는 겁니다.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아, 이거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요 위에 제가 올려놨듯이 6전 1승밖에 없는 7번 뭐 라운더 파이터가 아니라 라운더 위켄드네요. 아, 요걸 제가 이 라운드 시리즈는 하도 많아갖고 헷갈려요. 라운더 위켄드 고쳐놔야죠. 자, 라운더 위켄드를 때려잡으러 갈. 그다음에 인기 2위 11번 큐피드 전보를 때려잡으러 갈. 한 놈. 인기 1, 2위를 뒤로 돌려놓고 승부 보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것도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예측권 20장. 긴말 않고 적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천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시원하게 한구라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이 과천 6경주입니다. 6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죠. 오늘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자, 1번 마 터프가이죠. 1번 마 터프가이. 자, 5군 1200인데요. 자, 요놈은 데뷔 초에 선행으로 계속 입상을 했었습니다. 선행으로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장철 기수가, 그러니까 능검 받을 때도 그랬어요. 능검 받을 때도 완전히 바닥으로 잡고 늘어졌었고, 직전 경주도 대부분의 우리 예상가들이 앞에 가는 터프가이를 그림을 그리고 예상을 했을 건데, 또한번 바닥으로 잡고 늘어졌어요. 자기가 안 가려고 그런 거냐? 조철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안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제 추입으로 각질 변경 중인 걸로 보인다. 1번 마 터프가이. 그런데 직전에 5차까지 바닥에서 잡고 있다가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 요번 경주에는 이런 거뭐 1번 게이트인데, 맘먹으면 그냥 선행이죠. 맘먹으면 선행이지만, 선행 가는 터프가이보다는, 요번 경주 선행 각질이 겹치는 애들이 많아요. 뭐 3번 마비 크레이지, 5번 마 온천하, 7번 마 방주, 이것도 예전에 선행 갔었죠. 8번 마 엘리트 룰즈 뭐 선행 갈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또 9번 마 드림 걸 수도 있고 자 요번에는 선행 가는 놈들 싹 보내놓고 편안하게 직전 경주에 모래도 빠져봤고 적응도 잘해요. 자 그래서 1번 마 터프가이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대가리로 인정을 해도
왜 인정을 하고 불안한 인기마라고 불안한 대가리라고 해도 불안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판단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조출 같은 예상가는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역할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꼭내 예상이 옳으니까 내것 따라다 하십시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판단 기회를 드리는 거죠. 조철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1번마 터프가이를 대가리로 본다. 뭐 남들이 대가리로 보니까 그냥 대가리로 보는 그런 예상가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판에 대끼리가 많이 부러지는 거고, 아무튼 소신 있게 이유가 분명한 예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마 터프가이를 놓고 요거 한방 골라먹기 들어가는 거죠. 딱 1번 게이트까지 잘 받았습니다. 뭐 후차권도 어지럽습니다. 한 6, 7마리가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거꾸놈들 잘 꺾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조철이 노리는 놈 한방 최근에 추천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요번 경주에 한 놈이 쏙 눈에 띄는 놈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3번 막 미크레이지가 뭐 대끼리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것 같은데 비크레이지 같은 거는 받쳐만 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번마 터프가이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 세 번째 승부처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9경주와 11경주인데요.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국산 4군의 1700 별정 A형입니다. 자, 이번 9경주도 대끼리 팔리는 인기 1, 2가 좀 불안하다. 인기 대가리가 아마 8번마 흥행대박이 인기 대가리죠. 그죠? 김정준이가 계속 타오다가 자 요번에 신영철이로 바꿔놨습니다. 뭐 정준이보다는 좀 야물딱지게 형철이의 빠따를 좀 기대를 하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뭐 3연속 입상인데 전부 앞에 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경주거리가 얘가 1700을 안 뛰어봤죠. 거기다 외곽 게이트죠. 경주거리 늘었죠. 자, 안쪽에 이 4번마 울트라 킹이 임기현이가 선행 내줄까요, 이거? 얘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데 되든 안 되든 갖다 조질 것으로 보입니다. 4번마 울트라킹 역시도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그런데 4번, 8번이 뭐 대끼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4번이 조금 덜 팔리긴 합니다만은 4, 8마권 같은 거는 들어와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철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4, 8 맞고는 속칭 우리가 요새 뭐 누른다 그러죠. 지우개 맞건들. 제가 만약에 지우개를 하면 4, 8 맞건 같은 거는 표 들어오는 대로 한번
싹 잡아갖고 누를 판이에요. 아무튼 8번 막 흥행대박의 불안감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노릴 마필이 당연히 4번, 8번 이외에 한 놈이 또딱 대가리 자리가 있으니까 조철이 두 번째 메인으로 들어갔겠죠. 긴말안 합니다. 4번, 8번 막고는 완전히 날려버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면, 2번 막 화이트 참, 요거 꼭 챙겨가십시오. 늘어난 경주거리가 분명히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휴양 갔다 와서 세 번째 경주를 맞는데, 김동수 기수하고 딱 맞아요. 자, 얘는 용근이 같이 서두르는 애들보다 김동수 기수 같이 좀 참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기수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2번 마 화이트 참. 이놈이 아마 배당도 좀 나올 거예요. 그죠? 2번 마 화이트 참.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죠? 자, 요거 여러분들 꼭 챙겨 가시고, 조철의 딸라박 대가리, 8번, 4번이 아닌 딸라박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완짱 투짱으로 때리면서, 두방 중에 하나가 딱 걸리게 돼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오늘 최대 승부처 구경주 인기 대가리 8번 흥행대박. 뭐 잘해야 이건 세 방째 세 군역째 받치는 것밖에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딸라박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간방 때리러 간다고요. 8번만 흥행대박이 부러지는 확률 저는 50% 이상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과천 마지막 11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자, 완전히 혼전이죠. 재밌는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아마 대끼리가 10배, 뭐 10배가 아니고 최저배당이 제가 볼 때는 한 15배 정도까지는 될것 같아요. 진짜로. 뭐 하나 대가리가 없습니다. 자, 요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가리 하나 노리는 놈 있으면 요건 승부다. 대가리 하나 노리는 놈 있으면 승부다. 자, 여기 사전 인기도 보면요, 아주 뭐 너덜너덜하죠. 그죠? 이거 어떤 놈이 대가리예요? 인기도 대로 보면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이 기분 좋은 말 교령득수, 우리 두번 모두 메인 승부 한방한방 때려 놓은 놈, 기분 좋은 놈 나왔죠? 또 기분 좋은 놈이요, 10번마 샤크짱. 요거 배당 내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재미를 봤던 10번마 샤크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팔렸는데 꺾고 왔던 4번마 로열로드도 나오고, 뭐 교령득수 나오고. 아무튼 조철한테 전부 한 구라씩 안겨준 놈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혼합 3군에. 결론은 뭐냐? 조철이 다잘 아는 마필들이다 이거죠. 승부를 한 방씩 먹고 대가리 팔릴 때 꺾어내고 했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남들은 지금 이러고 헷갈렸는데, 조철은 요거 싹 조판 보고 요건 니가 대가리구나, 니가 대가리구나, 한눈에 싹 들어왔다 이거죠. 물론 뭐 적중은 내일 경주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너도나도 다 팔리는 경주에 컨디션 최고조로 올려놓고,
뭐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갈 놈 대가리를 놓고 갑니다. 이 혼전 중에 앞선에서 대가리 갈 놈. 앞선에서 아마 지지고 복구하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시원한 적중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3, 4, 6, 9, 10일, 3, 4, 6, 9, 10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부산 경마가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인데, 부산 경마는 첫 경주부터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아 돌린다 그랬죠?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첫 승부를 한번 붙습니다. 자, 국산 유권 14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여기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써놨죠. 7번 금화 인피니티. 뭐 완전 또 올대가리가 팔립니다. 정도윤이가 데뷔전에서 3착인데,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일단. 경주거리가 물론 1400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이거 이빠이에요, 이빠이. 뭐 다른 마필들이 눈에 보이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얘가 인기 1위로 잡히는데, 뭐, 매니핏에 끼고. 뭐, 금화 시리즈가 꽤 뛰는 놈들이 많죠. 근데 이 금화 산업의 이 회장님은 마주하시면서 상당히 그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저쪽. 이쪽 제주도 그 라온 시리즈 라온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금화 산업 또 상당히 마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투자 대비는 라온 시리즈가 훨씬 지금 많이 벌고 있죠. 근데 뭐 금화 인피니티 금화 시리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 뭐, 그건 그렇고, 7번마 금화 인피니티가 데뷔전에서 3착, 꾸역꾸역 갖다 댄 걸로 인기 대가리가 가는데, 자, 결론은 이게 불만이라 이거죠, 조철은. 뭐, 길게 말씀 드릴 거 없잖아요. 7번마 금화 인피니티가 별 14개입니다. 용천이란 마필이 별 하나. 올별이죠, 올별. 그죠? 과연 이 올별을 받을 만큼 능력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철은 좀 아니다. 여기에 조금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요. 노리는 달러 박스, 복병을 대가리로 놓고, 7번마 금화 인피니트는 받쳐만 놓고 뭐뺄 수는 없죠. 뭐뺄 이유도 없고 배당이 나오니까 뭐 금화 인피니트 들어온 본전만 하고 달러 박스에 붙여갖고 아나짜리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쉘이 조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경주지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는 대가리 돌려놓고 아나짜리에 아나가 불고 오는 중배당 한 방, 멋지게 한방또 조철 스타일로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니까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 오랜만에 또 부산 사경주도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북산 5군 1600 별정 B형이고요.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좀 하나 보인다. 최시대가 잘 탔는데 33조 권승준에서 이제 유현명이까지 갔다 태어났습니다. 3번 마 라운더 파이팅. 요번 경기 상대가 좀 덜덜하잖아요. 유현명이 태어난 건 뭐겠어요? 야, 선행 한번 쏴가지고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리고 올라가자.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권승주 조교사의 뭐 그런 주문이 있지 않았을까. 부담 중량이 57kg이기 때문에 거기다 레이팅 35점까지 꽉 찼죠. 5군 레이팅이 이게 35점까지일 겁니다. 여기 어디 갔나? 여긴 없네. 레이팅 35점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레이팅도 이제 꽉 찼고 이왕이면 대가리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최시대보다는 유현명이를 태우기로 한것 같아요. 선행 잘 뽑아내는 기수니까. 자, 3번만 라운더 파이팅을 대가리로 갑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라운더 파이팅은 뭐, 따라가도 대가리를 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앞방을 조질 거고, 앞방에 만약에 실패를 하면 따라가도 된다. 외곽 2, 3반매. 근데 뭐, 얘한테 선행 비빌 놈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비비는 순간 뒤지는 거기 때문에. 뭐, 비빌 놈이 얘, 담양 돌풍. 그죠? 이때 선행으로 한번 쐈죠? 담양 돌풍이? 1월 28일 날? 갖다 비비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만 라운드 파이팅이 편안하게 단독 선행으로 가서 꽂고. 자, 여기서 후착. 찍어 먹기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뭐, 이놈 저놈 또 많이 어지럽게 팔리는데, 거꾸놈들 또싹 꺾고, 그게 조철 스타일 아닙니까? 주력 한 방짜리, 주력 한 방짜리가 걸려야 짭짤한 거죠. 때리고 마치기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찍어 먹기 한방 승부. 부산 사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죠.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800 별정 B형. 자, 이번 경주 부산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1번 마 캐치 더 스카이입니다. 1번 마 캐치 더 스카이. 얘가 아마 올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이것도. 그죠? 김영민 조교사네. 11조. 자, 캐치 더 스카이. 뭐 13개 별이네요. 거의 올대가리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1번 마 캐치 더 스카이가 이렇게 올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조철이 너는 또 뭔데 그러고 주절주절 주접을 떨라 그러냐? 뭐 그럴 만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번 마 캐치 더 스카이. 얘는 뭐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없죠. 아, 뭐 1번까지 잡고 뭐 요즘 잘 나가는 혜선이가 탔고 얘는 1번 게이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취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그림이 국산 5군일 때까지. 그런데 승군하고 나서 올라오는 그림이 직전에 2착, 직전에는 3착. 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직전 경주 1800 뛰었는데 이빠이 갖다 댔어요, 이빠이. 그것도 3착인데. 자, 요번에 요놈 깨로갈럼 찾는 게 의무인데, 깨로갈럼이 없으면 1번 캐치더를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깨로갈놈이 두세 놈이 보입니다. 두세 놈. 한 놈이 아니고 한 두세 놈이 보이기 때문에, 자, 물론 7번 마 캐치 더 스카이와 들어와도 뭐 섭섭지 않은 배당으로 올 것이고, 그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고 캐치 더 스카이까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에다가 중배당 승부를 보는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5경주입니다. 야, 이거 1번 마 캐치 더 스카이. 갔다가 뭐 김혜선이 욕먹게 생겼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뭐 요즘 한참 뭐 하니까 이게 배가 불렀니 어쩌니 또 이거 사갖고 죽으면 또 그런 양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철 스타일 팬분들은 그러신 분들 물론 안 계시겠지만, 깨졌을 때는 모든 책임이 내가 있는 겁니다. 본인.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을 먹으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먹은 거고, 돈을 잃었어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잃은 거지. 뭐 남이 누가 도와줘서 먹고 남 때문에 잃고 이런 분들은 경마를 하지 말아야죠. 물론 우리 예상가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이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소정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도움을 받는 거지. 이게 꼭 절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이. 그런데 이한 예상가의 예상을 믿고 철떡같이 믿고 막 몇백만 원이 죽었니? 몇천만 원이 죽었니? 그건 아니죠. 그죠? 뭐, 얼마를 잃고 따고는 본인들 자유지만은, 특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철의 팬분들 중에는, 이 빠따 센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먹을 때는 누구보다 좋죠, 조철이. 막 예측권 20장씩 막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반대로 그게 죽는 날에는 엄청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베팅은 몇만 원을 하든 몇백만 원을 하든 내 수준에 맞게만, 내가 이 정도는 잃어도 까딱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경마도 돈을 따는 거라고 제가 항상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내 통장 잔고에 30%는 넘기지 말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하루에 30만 원 갖고 노는 거고, 1000만 원이 있으면 맥시멈 300만 원 갖고 이는 거고, 노는 거고. 그래야 그 다음 기회도 있고, 그 다음 기회도 있지. 오늘 아니면 경마 안 하는 것처럼 통장에 있는 거 싹싹 다 긁어갖고 쳐바르고, 카드 서비스 다 받고, 그거 다음은 대출 받고, 그런 경마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경마를 해도 마음이 편해서 승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5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과천 다섯 개 경주죠. 과천 5개, 부산 3개.
신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내일 입금을 시키더라도 조금 한 9시 전에 좀 일찍 서둘러서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고, 자 오늘 승부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346911, 부산 24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일요경마 좋은 예상하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